신인 동준이하고 민석이가 뭐 시합 졌어도 오늘 큰 수확인 것 같아요. 오늘 뭐 그 친구가 다 얘기해줬죠. 예. 그러니까 뭐 공수에서 농구를 알고 하는 애라는 게 딱 보여요. 타이밍 딱 맞고 줘야 될 때 던져야 될 때 또 수비 맥도 딱딱 끊을 줄 알고 중간 라인에서 패스 길 딱 차단할 줄 알고 자가도 그래서 뽑았지만 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120% 만족하는 경기를 해줬어요. 오늘 경기를 그때는 마지막에 나가든지 중간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뭘 보여줄 시간이 없었어요. 근데 오늘은 뭐 현민이가 없어서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오늘 우석이도 안 좋았고 그래서 시간 부여를 받았는데 120% 소화를 잘 해줬어요. 그래야 되겠죠. 저 정도로 해줬으면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죠. 명진이가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고 그래서 나는 별로 요새 근데 선수들이 조금만 어디가 이상하면 뭐 일단 칙칙 감으니까 이제 다 오늘 다 좋았는데 단점이 2대2 하거나 1대1에서 들어갈 때 너무 깊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할 게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생겨요. 들어가면서 중간에 던지든지 그걸 밖으로 빼더라고 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좀 잡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제일 잘했죠. 근데 몇 경기 못 뛰니까 좀 속에 그게 차 있었나 봐요. 다른 동기들은 다 뛰고 잘하는데 자기가 좀 쳐져 있으니까 좀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아무래도 오늘 경기 보면 시인들이 시간도 제일 많이 뛰었고 그 선수들이 추측해서 뛰었는데 경기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예. 수고했어요. 예. 열심히 다 같이 잘해서 그리고 큰 부상 없이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다시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지난 경기에 이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저희 팀 모두가 열심히 하고 하나가 돼서 더욱더 값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부상 없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감독님과 코치님이 형들과 같이 울산에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엔트리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형들하고 운동하면서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경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는 것 같고 오늘 경기 전에 현민이 형하고 형들이 자신 있게 하라고 해서 그게 경기에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경기한 것 같습니다. 엄청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다른 분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KBL의 레전드셨던 양동근 코치님한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팀을 보고 이제 비디오 미팅을 하고 끝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맡아야 할 상대 팀 선수나 좋아하는 플레이를 먼저 알고 들어가서 수비를 하려고 많이 보고 생각을 하는데도 프로 형들이기도 하고 저보다 좀 신장이 작고 빠른 스피드를 가진 앞선을 맡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운동 전에 먼저 나와서 양동훈 코치님한테 좀 수비 센스나 제가 뭐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들 이런 조언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출전 시간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정해주시는 거고 팀의 승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머리 받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. 일단 민석이가 고려대학교에 있을 때는 내가 수비보다는 골밑 수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수비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프로에 오다 보니까 민석이가 외곽 수비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가끔씩 같이 1대1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재능하고 재간이 있기 때문에 외곽 수비랑 골밑 수비도 둘 다 되는 다재다능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골밑 가까운 데서 쏘는 슛 감은 또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뭐 새벽 저녁 할 거 없이 되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론터적인 부분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팀 선배인 현민이 형한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경기를 하다 보면 성과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그 감독님 700승 하기 전에 네이버에 스포츠 들어가니까 승마다 인터뷰 하신 게 있어서 봤었는데 감독님이 어린 선수는 잃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석이도 그렇고 이 팀에 들어온 지 아직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저희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인답게 패기 있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뛰다 보면은 패스 미스를 해서 팀이 실점을 하면은 팀에 되게 굉장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건 제가 만회하자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한 발짝 더 뛴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명진이랑 지금 울산에서 홈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 전에 한 3, 4경기 정도를 할 때 명진이가 장난식으로 슛감이 집 나갔다 뭐 정신적으로 좀 나간 것 같다 자기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길래 제가 아무리 뭐라도 빨리 잡아오라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었는데 명진이가
어제 경기에서 저한테 집 나간 슛감 잡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도 명진이가 쏘는 거 보면서 다 들어갈 거라고 믿고 플레이했습니다. 명진이랑 같은 포지션이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뭐 몇 경기 경기에서 부진했다고 명진이가 계속해서 부진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LG전에 경기하는 활약상을 보고 아 역시 프로에 먼저 온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냥 옆에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기자실 인터뷰 처음 해봤는데 어때요? 이제 고등학교 때는 1대1로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요. 대학교 때는 두 분, 세 분 정도 계셨고 이렇게까지는 긴장 안 됐는데 들어와서 뭔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많이 떨렸어요. 기자실 인터뷰에서 다시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다시 하겠습니다. 저도 대학교 때 민석이 말처럼 두 분, 세 분하고 이렇게 인터뷰했었는데 들어왔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기자팀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인터뷰실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